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요즘 길거리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동네 치안을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가 부산에서도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아련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 속 대표 산책로인 부산시민공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나온 시민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반려견은 산책하며 사회활동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낮에 일하는 직장인은 밤에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는 때가 많은데 주치자 등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술을 드시고 길에서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구조대에 전화해서 예, 도움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강아지 산책견 나오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이런 반려견의 특성을 살려 산책하며 동네 치안을 살피는 반려견 순찰대가 부산에서도 출범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할 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 위험 요소나 시설물 파손 등을 보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려견의 나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산책을 좋아하는 개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2003년 일본의 멍멍 순찰대가 운영된 것을 사례로 삼아 올해 초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는데 실제 반려견이 트럭 밑에 누워있던 술 취한 시민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남구와 수영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부산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반려견들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에 방범 순찰이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을 함께 접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한 목적에도 부합하고 또 그렇게 또 조치 내역과 건의 사항 등을 모아 지역 치안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10%가량. 이들이 우리 동네 치안 지킴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